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제가 속 시원하게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 일에는 여러분들 명분이라는 걸 만들면 정말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쉽고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급한 마음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공개를 빨리 하지 못한다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쓸데없이 막 민원 넣고 쓸데없이 글 올리고 도움 안 되게 일 처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 가끔 나오는 한두 분 때문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또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걸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합니다. 또 하나의 명분을 만들었죠. 기존에 이제 물길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 길을 따라 내려오는 물, 자, 여기 이제 기존 남아있는 도로 길이죠. 여기에서 골재를 쌓아둔 곳으로 물 구배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끝쪽에서 바로 구로 이제 물이 빠지고, 또 반대쪽으로 이제 모이는 물은 왼쪽 있는 구로 이렇게 빠지는 구조죠. 그렇게 이제 물 구배가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길 막은 사람이 폐골재를 두고 또 길도 위에서부터 변형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물 구배가 잘못 잡혀서 이 집 마당으로, 마당 쪽으로죠, 마당 앞쪽으로 이제 물이 쭉 몰려서 이제 길로, 밭으로 이제 다 들어오는 과정이죠. 과정이라 아니라 그렇게 된 이제 물구배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렸죠. 큰 비가 오면 이제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이 집 뒤쪽 밭 그리고 이 집 화단 쪽으로 물이 몰리면서 화단으로 물이 붙어서 이제 구배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길 있는 자리, 구가 있는 자리입니다. 구를 다시 정리해야죠. 이분이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 충분한 명분이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진짜 이 사람이 저기 안에 있는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안쪽 사람들 진짜 꼬셔서 그동안 당근만 주다 길을 막아버리는 채찍질, 그리고 기존 자기도 밟고 다니던 길을 막음으로써 자기는 새로운 길을 내서 맹지 탈출, 안쪽은 다 이제 맹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자, 이 사람이 원하던 길 제가 어딘지 다음 영상에 충분히 이해 가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유지와 굴을 메워서 이제 자기는 길을 내려고 한 거죠. 뭐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원 넣고 사연, 참 말도 안 되는 사연들 여러분들 들으면 기가 찰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복구, 복원 후에 공무원의 대응 한번 지켜봐야죠. 하나하나 찾아냅시다, 여러분. 정말 처벌을 원하시면 하나하나 찬찬히 쪼아 들어가야 됩니다. 명분이 없으면 진짜 일반인들은 대응하기 힘들죠, 여러분. 벌써부터 보십시오. 전형적인 공무원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유착관계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동안 내려오듯이 이렇게 민원인들을, 이렇게 시골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유착관계라면 만나서들 그러겠죠. 저렇게 하다가 끝난다, 지친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서 넘어가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들 그렇게 뭐 몇 푼에 양심을 팔지는 않겠죠. 연금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믿어야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도 명분을, 정말 그들이 공무원이 저를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해나가는 일들이 공무원에게도 명분이 되겠죠. 자,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 뭐 여러 댓글들, 당연히 사람인지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귀찮게 그 뭐 하려고, 그 좋은 말 한 글자 더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여러 글들, 자기가 이제 그 글로, 글을 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치유되고 방구석에서라도 내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더욱더 댓글 달아도 됩니다. 아픈 사람들 그렇게 위로받는다는데 그 또한 좋은 거 아닙니까? 자, 별로 저는 남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하지 못한다 이러니 또 여러 이렇게 좋은 글들, 여러 글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대본도 쓰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편집도 못해, 대본도 못 써,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어. 자, 이러한 놈을 뭘 그리 여러분들 급하게 자꾸 쪼으려고 합니까? 급할수록 더 버버버버버벅, 더 어리버리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답해서 못 보겠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겠죠. 답답하면 안 답답하게 좋은 댓글 많이 달아서 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